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설명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출룸레이저는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크리스탈 와드에다가 플래시램프를 터뜨리거나 RF를 주거나 다이오드 레이저를 줘가지고 포톤을 빼서 포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핸들링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식의, 마치 NDR 레이저를 처리하는 그런 레이저 방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튤륨 레이저는 이 튤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굉장히 얇은 파이버가 있는데, 그 파이버의 다피드, 그러니까 아름다운 뜻이죠. 튤륨 레이저를 어떤 굉장히 얇은 파이버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다피드 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튤륨 레이저는 뭐 다피드 파이버 레이저 이렇게 얘기하죠. 울트라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파이버 튤륨 레이저에다가 다이오드 레이저를 쏴서 포톤을 익사이테이션 시켜서요, 이렇게 익사이테이션 시켰다가 떨어지는 여기 1927 나노미터 파장만 뽑아서 이 아이를 저희가 핸들링 해가지고 뽑아서 씁니다. 그게 튤륨 레이저죠. 그래서 튤륨은 온도에 번화를 하기 때문에 온도를 좀 서늘한 곳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먼지가 많지 않은 곳에서 취급하는 것이 튤륨 레이저를 길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울트라라고 하는 레이저를 사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울트라는 이런 롤러 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팁, 요게 이제 소위 마그네틱 롤러 트레이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임을 센싱하죠. 그래 가지고 스피드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랜덤 모드로 이 C1 팁을 이용해서, 롤러 팁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게 되면 제곱 센티미터당 40 스팟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롤러가 2.5mm 움직이면 10개 빔이 떨어지고, 그래서 1제곱 센티미터당 40개의 프랙셔널 빔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라셈드일 때는 이렇게 45도에 2개씩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8개 떨어진다, 뭐 25도에 하나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고, 여기 보면 54도 각도에 10개의 빔이 떨어지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퀘어 센티미터당 40개의 마이크로 빔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죠. 이 회사에서 준 거 중에 보시면 C1 팁인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에너지 덴스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1에서 이렇게 20까지 올라가는데, 특정 구역에서 이렇게 와트수가 같아. 이건 뭘 뜻하죠? 에너지 덴스티가 변하고 있는데 와트수가 같으려면 펄스 듀레이션을 조절해서 피크 와트를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스퀘어 센티미터당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플루언스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커졌는데 파워 덴스티가 같이 똑같이 유지되려면 펄스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예를 들면은 여기 파워고요, 오른쪽은 X축은 이제 에너지 덴스티고 여기 파워 덴스티인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에너지 10 정도에서부터 에너지 19mJ까지 파워 덴스티는 다 18로 동일하죠. 그래서 에너지 덴스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펄스 듀레이션이 0.55°에서 0.61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파워 덴스티를 18로 맞추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짓을 했냐면, 회사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이게 지금 20W짜리 튤륨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최대 출력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쓰시라고 펄스 듀레이션을 이렇게 자기들이 구현할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을 구현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춘 겁니다.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아, 이거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튤륨 레이저는 1927 나노미터 레이저. 여기서 그냥 딱 하나 파장과 관련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뭡니까? 1440 혹은 1450, 여기 어븐 글라스 레이저가 있는 요 데모, 그죠? 혹은 엔디아그 레이저 1064랄지 이런 거 있는 요 데모보다는 크고,
홀뮤미나 얼룸 야그레보다는 작은 워터에 대한 업섭션 코이션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금글래스보다는 업섭션 코이션트가 높고 얼룸 야그보다는 업섭션 코이션트가 워터에 관해서 적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이렇게 전수진 선생님 논문 같은데 이제 나와 있죠. 이 논문 자체가 뭐 일본의 저널에 실린 논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이 논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좀 다르지만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진들이 여기 다 실려 있어서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하는 거고요. 이제 이 논문은 전수진 선생님이 뭘 주장하신 거냐면 깊은 쪽은 니들 RF로 리주베네이션 하고 그죠? 레티큘라 더미스는 그리고 에피더미스하고 파퓰러리 더미스는 튤립 레이저로 리주베네이션 해라. 그럼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런 에이시안한테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논문인데 그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구본철 선생님께서 하신 SAM 스캔입니다. 전자현미경은 SAM하고 TAM이 있죠? 요것도 에너지홀릭스의 그 변경희 선생님 편을 잘 보시면 그 뒤쪽 편에 여기도 오른쪽 카드를 여기다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요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나시면 되게 이런 거 이해하시기 편하죠. 이거 SAM 스캔이죠? SAM으로 봤단 말이에요. 스캐닝 일렉트론 포토 마이크로그래피를 본 거죠. 그랬더니 자, 5W 20mm 준으로 튜닝 레이저 울트라를 했더니 어때요? 라샘도 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스트라투코니움이 어떤 약간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스트라투코니움이 잘 유지된 채로 보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이제 전형적인 우리 울트라의 조직 속인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듯이 머릿속에다 이 조직 검사를 딱 넣어놓으시면 되게 편한데요. 스트라투코니움의 스캐폴드가 인택트한데 스트라트 스폰지오점이랄지 에피더말 베이살 레이어 혹은 미드 에피더미스 쪽에 데미지를 주면서 저기 서브 에피더말 크래프트가 형성이 되죠. Temporary vacuolization at the dermal epithermal junction. 서브 에피더말 크래프트 혹은 요렇게 vacuolation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래 이제 파퓰러리 더미스의 슈퍼피셜 더미스의 코아그레이션 컬럼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RF, 니들 RF로 레티큘라 더미스의 컬럼을 만든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컬럼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콜라겐 포메이션이 막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서 네크로시스 된 요 컬럼에서 콜라겐 포메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주위에서 콜라겐 포메이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조직 검사는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요 논문은 PDT하고 튤립 레이저 같이 한 건데 뭐 PDT를 같이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그림이 좋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기 스트라트 코니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서브 에피더말 클래프트하고 미드 에피더미스와 로우 에피더미스 쪽에 이렇게 베큘라이제이션이 생기고 공격받고 그죠? 그리고 더미스가 이렇게 코어그레이션 컬럼이 생기고 OCT라 그래가지고 옵티컬 코이어런스 토모그라피를 찍었더니 마이크로 크러스트가 스킨 에피더미스에 쫙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린 라인이 더모 에피더말 정션인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베큘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직 소견으로 보면 에피더미스의 어떤 리주비네이션이 가능한 그런 레이저로 보이는데 스트라티코니움이 인택트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다운타임이 적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상상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파퓰러리 더미스의 리주비네이션이 가능한 그런 레이저로 보시면 되겠고 느낌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우리가 물감을 좋은 물에다가 탁 던졌을 때 받아들여져서 착 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의 레이저.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논문에서 보시면 이제 OCT로 봤더니 이 빨간색이 이제 높은 스킨 텍스처 윗부위이고요. 녹색이나 파란색이 이렇게 좀 낮은 쪽인데 처음에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울퉁불퉁했던 피부 표면이 좀 깎여서 나가고 이렇게 표면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킨 텍스처를 좋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튤립 레이저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튤립 레이저 연속해서 멜라닌과 관련된 어떤 매니지먼트의 스트라티지를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